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3월 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키우 북서쪽에 있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64km 행군로에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해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보급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혹여라도 이 말이 사실일 경우 64km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들이 모두 아사, 동사를 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합니다. 부로바리에서 버려진 러시아 장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키우 지역에 있는 호스토멜과 부차 지역의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의 폭격이 너무 많이 발생 중이라고 합니다. 철수가 군사적인 철수인지 민간인만 한정해서의 철수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차량 30여 대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제25 공수여단이 러시아군 수송대를 발라클레아 인근에서 기습 공격하여 이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로 가던 우크라이나 보급부대가 러시아 공군에 의해 공격을 받아 괴멸을 당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두 번째 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네츠크주의 파블로 키릴렌코 주지사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임시 휴전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우에서 러시아군 수송대를 공격하는 데 성공하고 여러 장비를 노획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카포우카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시위를 열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 장비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약 3,000명 정도의 미국인이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여단이 창설 가능한 병력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벨라루스인들도 국제여단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항하여 자유를 위한 투쟁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에게에 도착. 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오도미는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벨라루스에도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밝혔습니다.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친러 세력이기도 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커지게 될 경우 몰도바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오데사를 점령하려고 하는 건 역시 기결이 됩니다. 오늘은 그리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크레인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내일 아침 새벽 6시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